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2년 11월 그 22일 네, 오늘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주식시장은 좀 하락하면서 좀 아쉽게 결국은 좀 막판에 좀 밀리면서 또 끝이 났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내내 흘러내리는 그런 양상으로 좀 가고 있고요. 다시 2400 초반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증시가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힘없이 밀리고 있고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오늘 뭐 수급 상황이 좀 좋진 않았죠. 외국인이 좀 주식을 팔았고요. 뭐 많이 판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투자들도 한 600억 정도, 아니 그 전체적으로는 기관이 한 42억. 예, 근데 전기전자를 오늘 좀 많이 판 게 증시에 좀 부담이었으니까 외국인 기관이 전기전자를 같이 팔아버렸습니다. 다른 업종은 샀는데 이게 조금 오늘 부담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매도 자체는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이제 메리츠 금융이 뭐 이 화재가 뭐 상한가 같죠. 그다음에 오늘 건설주도 되게 좋았고 네옴시티 관련주가 다시 갔어요. 그리고 원전 기대감 뭐 사우디나 체코 이쪽 수주 기대감이 조금 있다 보니까 원전주도 좋았고 오늘 굴삭기업체 대창단조가 뭐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 전력설비 네, 이쪽도 최근에 굉장히 주가 좋죠. 뭐 LX일렉트릭, 재룡전기, 현대일렉트릭 LS까지 급등을 했고 네옴시티 관련주 다 급등했고요. 건설주도 오늘 좀 괜찮았어요. 특히 DLNC가 오늘 한 5%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PF 리스크가 가장 적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메리츠증권은 상한가 같고 풍력주도 오늘 좀 좋았고 근데 다만 이제 코오롱 글로벌이 급등하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쿠팡 관련주들도 좀 좋았고요. 동방이 많이 올랐고 해운주는 뭐 글쎄요 뭐 큰 특징은 없었네요. 엔터주도 이렇게 뭐 큰 특징은 없었고 드라마 제작사가 조금 강했던 것 같고요. 태양광 좀 강했고 광고도 조금 상승했고 통신주도 약간 반등했고 조선기자재 뭐 철강주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항공주가 그 제주항공이 유상자 물량 좀 상장을 하죠. 조만간 거기다 게임주가 오늘 크래프톤이 다시 하루 만에 뭐 최근에 좋았는데 이제 게임 출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시 대밀려 버렸고 인터넷 대표주들 오늘 카카오가 좀 많이 밀려 카카오 그룹이 오늘 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카지노도 오늘 좀 빠졌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오늘 되게 좀 안 좋았어요. 자동차주들도 힘없이 그냥 부품주 중심으로 좀 많이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 어제 좋았다가 그러니까 이게 통신장비도 그 주파수 경매 그러니까 주파수 취소 이제 당하잖아요. 네, 통신업체들 입장에서는 28GHz가 계륵 같은 거거든요. 돈은 많이 드는데 그거 해도 돈은 못 벌어요. 왜냐면 그 단말기가 없거든요. 근데 의무적으로 설치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르죠. 뭐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런 뭐 주파수 취소당한다고 해서 통신회사들이 기지국 많이 짓겠냐 이 우려감이 다시 생겼죠.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보시면 KMW 5%나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볼 때 이게 뭐 진짜로 설치할지 안 할지는 항상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하루 만에 이렇게 또 분위기가 다 바뀌었습니다. 뭐 통신장비 사실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요. 또 오늘은 이제 다시 밀려버렸고 게임 회사들 오늘 주가 안 좋았고 오늘 또 반도체도 좋진 않았습니다. 수요 둔화 우려 특히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다시 강화하고 있어서 이게 부담이죠. 2차 전지도 오늘 좀 안 좋았고요. 대체적으로 쉬어갔습니다. 형님들 쉬니까 뭐 반도체 다 안 좋았죠. 오늘 쉬어갔고 소부장도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IT 뭐 바이오 2차 전지 뭐 거기다 항공 뭐 게임 인터넷 다 하락했고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 있죠. 건설, 뭐 철강, 굴삭기, 또 전력기계 뭐 이런 쪽만 오늘 좀 좋지 않았나. 거기에 메리츠 금융지주는 정말 뭐 대단한 기업이에요. 그건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한번 보면 오늘 뭐 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 급락 종목이 좀 되게 많은 편이고요. 오늘은 삼성전자 좀 빠졌고 SDI 좀 빠졌고 카카오가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여기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이제 최근에 좀 강했는데 다시 급락세로 전환이 됐고, 이 에코프로비엠도 요즘에 조금 분위기가 좋진 않습니다. 힘없이 밀리죠. 예. 삼성전기는 중국이 좀 셧다운 당하니까 다시 밀렸고, LG생활공과 마찬가지고요. 카카오페이가 폭락을 해버렸고, LNF도 좀 분위기가 좋진 않습니다. 근데 2차전지는 많이 말씀을 해드렸지만 나빠서라기보다는요 가격 부담이 커요. 장기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예, 쉬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좋겠고, 업황이 나빠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메리츠 금융 3사가 다 급등을 해버렸고요. 넷마블 급락. 그러니까 오늘 인터넷 게임도 다 안 좋았어요. SKC도 다시 하루 만에 4%. 2차전지죠. 예. 게임 2차전지 특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새 제일 계획 좀 올라가고 중국 소비 좀 빠졌고 S1도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천보도 2차전지 급락.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별 기업이 빠진 건 아니고 오늘 보시면 특정 어느 섹터들이 좀 빠졌죠. 거기 속한 기업들이. 그렇게 오늘은 좀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방산 좀 오히려 올라갔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또 하루 만에 빠지고 참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고요. 농심 올랐고, 그다음에 서울가스 하이트진로는 오히려 빠졌고, 코스모 신소재 빠졌고, 아무튼 2차 전지는 오늘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산은 로봇 회사로 좀 보시면 돼요. 저번에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오늘 한 7% 가까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시장은 뭐 그때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은 그냥 박스에서 오르락 내리락, 뭐 급락이다 급등이다 이거보다도 어쨌든 좀 횡보하는 흐름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다만 지금은 역으로 흘러내릴 때가 기회고 올라갈 땐 관망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급할 거 없어요. 반도체도 내년 하반기엔 좋아질 텐데 뭐 그렇다고 여기서 뭐 V자로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을 보고 투자하실 때 천천히 대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급하지 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라는 기업을 사고 싶었는데 뭐 갑자기 급등했어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기다리면 되죠. 기다리면 내려오는 장이에요. 예. 근데 그 막상 왔을 때는 또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문제만 없다면, 특별히 기업에.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내가 만약에 3만 원에 살려고 그랬는데 한 3만 7천 원 찍고 올라갔어요. 그게 3만 5천 원 가죠. 하, 이제 그게 자꾸만 내리에 스치죠. 그래서 이게 사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 3만 4천 원은 그냥 사버려요. 사람 심리가. 근데 결국엔 나중에 오거든요. 또 지금 그런 장이에요. 근데 막상 또 오잖아요. 못 사요. 더 빠질 거예요. 이게 이런 장이 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업 분석 잘 하셔가지고 원하는 가격 오면 과감하게 투자하시고 안 오면 무조건 기다리시고 그런 전략이 낫지 않을까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또 환율은 어느새 1350원까지 좀 반등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은 이제 보고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 뭐 여기 스마트폰 내년 전망, 반도체, 독일 물가가 떨어졌고요, 철강 전망, LG화학, 현대차, 대창단조, 인터로조, HD현대, SL, 메리츠금융지주, 코스피, 현대차, 이런 식으로 좀 오늘 보고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일단 내년에는 올해보단 좀, 그러니까 이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일단 하나증권에서는 내년엔 좀 회복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미미하지만 내년에는 조금 그래도 중국도 좀 살아나고 하면서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한 2% 많이 회복은 아닙니다. 그래도 올해보단 좀 좋을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중국이 좀 좋아질 걸로 예상합니다. 중국이 그냥 지난 몇 년간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IT 경기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이에요. 중국의 스마트폰이나 PC나 이런 게 많이 팔려야 돼요. 네. 어쨌든
올해보단 팔려야 됩니다. 다른 데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애플 판매 단가 올라갈 것 같다. 애플이 내년에 카메라 스펙을 올릴 거예요. 폴디드 좀 만드는 회사가 지금 LG 노텍도 있고 자화전자 같은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애플이 폴디드 좀을 탑재를 하면 이제 그런 기업들을 이제 한번 공부해 보는 거죠.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는 하더라고요. 카메라 스펙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IT 부품이라고 다안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좀 경쟁력 있는 기업들 있죠. 이런 쪽으로 좀 선택을 받지 않을까 보고 있고, 여기서는 어쨌든 LG 노텍, LG전자도 이제 좀 내년엔 좋아질 걸로, 비용은 줄고, 가전제품도 24년부터는 좀 팔릴 거예요. 예, 가전제품도 내년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안 좋은 건 반영했고, 그리고 자동차는 좋아지고, 삼성전기는 중국이 좋아지면 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체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년에 반도체는 뭐 많은 분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재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재고가 언제 감소할 거냐? 신영증권에서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어요. 2분기까지는 재고 증가하고요. 3분기부터. 좀 빨리 보시는 분들은 내년 2분기부터 재고 감소한다. 제일 중요한 게 재고인데, 재고가 너무 많아요. 진짜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2020년에 그 코로나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언택트 수요 드니까 막 IT 기기 사고, 노트북 사고, PC 사고, 거기다 유튜브 동영상 많이 보고, 데이터 센터 투자 들어가니까 이 수요가 급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공급이 적으니까 반도체가 엄청났죠. 근데 코로나 끝나고 사람들 소비 이제 줄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재고가 점점 늘어나요. 생산은 계속 하는데 수요가 확 줄어버린 거죠. 재고가 우리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감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산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기업들이. 감산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재고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 감산을 하던가, 사람들이 반도체 많이 사주던가. 많이 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계 스스로 감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삼성은 그럼 왜안 하냐, 이렇게 안 좋은데. 삼성이 안 해서 안 한다기보다는 삼성이 굳이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크게 증산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삼성도. 예, 그리고 재고가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좀 떨어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신공정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감산할 수는 없죠. 신공정은 제대로 된 제품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생산을 해도, 그러니까 불량품이 많이 나오죠.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삼성전자도 뭐 이게 증산이나 그거보다는 좀 감산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다만 이제 낸드 쪽은 의견이 분분해요. 낸드는 뭐 삼성이 증산한다, 뭐 치킨 게임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재고는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많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미 이제 노력을 시작했다, 업계에서. 그래서 내년 2분기나 3분기에 좋아지고, 주가는 걸 미리 선반영하니까 뭐 올해 말 내년 초부터 올라간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 서승현 연구원님은 내년 2분기부터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 좀 바닥은 찍었다고 인정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회복될 걸로 보고 있고, 내년 3분기에 저점으로 개선된다. 낸드는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공급과잉. 그래서 D램 공급사 재고가 정점일 때 내년 2분기거든요. 그때 저점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이 수출 규제 엄청나게 하잖아요. YMTC 결국 애플이 못 쓰게 됐고. 근데 중국이 저렇게, 아니 미국이 저렇게 수출 규제하면 미국은, 아니 그 중국은 첨단 반도체 못 만들어요, 최신 제품.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한테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알아서 중국의 반도체를 막아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침입이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공급이 늘어날 요인은 줄었기 때문에, 중국이 들어오면 뭐가 안 좋냐면요, 공급 과잉이 돼요. 공급이 늘어납니다. 중국 시장을 뺏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중국 회사들이 삼성전자를 하이닉스처럼 만든다. 예, 엄청난 이제 반도체 재앙이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미국이 중국을 못하게 막아서 이건 호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이제 재고입니다. 재고가 언제쯤 터닝하는지 요걸 보자. 그래서 빠르면 내년 2분기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거나, 늦어도 재고는 3분기에 돌린다. 그러니까 주가는 먼저 갑니다. 그래서 주가는 뭐 내년 초나 늦어도 2분기에는 오를 수 있고, 내년 이맘때 되면 지금보다 높아 있겠죠. 그 독일 물가가, 생산자 물가가요, 전월 대비 마이너스 4.2% 기록했대요. 호재죠. 호재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도 꺾이고, 지금 시장 예상치 다 하회했어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기록한 거는 2020, 아니 그러니까 20년 5월 이후 29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에너지하고 전력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요. 생산자 물가에는 원자재 가격이 들어가거든요. 천연가스 가격 폭락했죠. 날씨가 따뜻해요, 또. 요즘에 그래서 날씨 덥죠. 예, 그래서 의류업체들한테는 좀 비상 걸렸대요. 패딩이 안 팔려가지고. 예, 아무튼, 이런 따뜻한 날씨가 원자재에 영향을 좀 주면서 독일 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고, 이러면 유럽도 75BP 0.75%, 자이언트 스텝 할 이유가 별로 없고, 피벗을 하겠죠. 예, 속도 조절. 미국도 아마 할 거고요. 우리나라도 내일 모레 아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국가에서 피벗을 하는 거죠.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다 낮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이거 되게 좋은 지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10월에 독일 생산자 물가 지수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요. 에너지 제외한 독일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완만하게 지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예, 독일의 전력 가격입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 우려가 선진국도 좀 정점을 찍었다. 예,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요. 삼성증권의 백재승 연구원이 이제 철강주, 제가 생각하는 거랑 이제 거의 똑같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비슷하고요. 아무튼 철강 업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내년 하반기엔 좋아질 것 같고, 왜냐면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중국이 뭐 코로나 정책을 좀 유지는 하면서 좀 풀어주기도 하겠지만, 본격적으로 푸는 건 내년 2분기 정도로 보고 있고. 근데 철강 업황이 더 나빠지기는 어려운 게, 옛날처럼 막 공급은 늘리진 않아요. 그래서 철강은 바닥은 좀 찍어줬다. 다만 업황 개선까지는 시간은 좀 필요한 건 염두에 두시고. 예, 그리고 이제 철강주를 볼때 그러면 매력이 높진 않잖아요. 뭐 그렇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뭘 봐야 돼요? 이 철강 회사 중에 신사업하는 회사들. 뭐 계속 많이 말씀드렸죠. 신사업하는 회사들. 2차전지 쪽으로. 그 대표적인 회사가 포스코홀딩스. 일단 기본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본업에 기대할 게 리튬 니켈 사업이 2024년부터. 그러니까 24년에 이게 양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내년부터 이 가치가 이제 기대감으로 붙겠죠.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아직은 좀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뭐 여기서 뭐 계속 급등하고 이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또막 흔들릴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은. 그럴 때를 기회로 하는 게 맞고, 다만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왜냐면 24년에 양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그 기대감이 붙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고려아연도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 전해 동박, 그러니까 그이 동박 사업이 좀 실적이 좀 이제 양산이 들어가면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철강 회사들보다는 이렇게 2차 전지랑 연결된 기업들의 매력이 좀 높아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포스코홀딩스는 아시겠지만 분기당 한 1.5%씩 배당 주거든요. 분기당. 예. 매분기 줘요. 그걸 염두에 두셔도 좀 좋을 것 같고. LG화학이 그 증설 발표했어요. 미국에. 이게 이 자체가 호재죠. 미국에 요즘에 투자하면 호재인 거 아시죠? 그래서 12만 톤 규모의 양극재 설비 구축한다. 그래서 매출의 4배나 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LG엔솔이 지금 전 세계 거의 1등이잖아요. 예, 여기 납품을 할 거고. 그리고 내재화하죠. 이거 하나증권에서 김노코 연구원이 보고서 썼죠. 내재화하는 그런, 아니면은 이제 수직계열화. 예, 그 기업들 좀잘 봐야 된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게뭐 고려아연도 있었던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이런 기업들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증설은 어쨌든 호재였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또 LG그룹의 수직 계열화를 해서 양극재만 하는 게 아니라요,
분리막 바인더 실리콘 응급제. 오늘 근데 공교롭게도 중국의 창신 신소재라는 세계 거의 1등 달리는 그 분리막 회사가 주가 폭락을 했습니다. 거기 CEO가 뭐 문제가 좀 있다라는 뭐 식으로 뭐 구금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좀 일로 분리막 회사 중에 하나가 좀 폭락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LG화학은 글로벌 넘버원 배터리 생산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을 자회사로 갖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 이거를 활용해서 차입도 할수 있고, LG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내재화했는데 수혜주고, 예, 그래서 요즘에 목표 주가를 다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대차는 이번에 그 제가 어제도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애널리스트들이 LA 갔다 온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를 대부분 썼는데, 미국 내 현지생 이 Q&A 자료예요. 그래서 현지 생산 계획 있냐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답변이 현지 생산 고려 당연히 하고 있다. 확정된 건 아니다. 아이오닉 5랑 6. 요거는 울산에 생산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야, 너네 공장 좀 개조해서 거기서 아이오닉 5랑 6 생산할 거냐?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약간 대답을 좀 회피한 것 같고. 배터리 조인트 벤처는 26년. 그러니까 저기 조지아의 배터리 그 자동차 공장 만들죠. 전기차 전용 공장. 근데 그 배터리 공급할 수 있는 그 회사는 26년에나 생산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IRA 만족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전기차 현재 생산 기존 계획은 25년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신공장을 좀 통해가지고 배터리 현지 조달도 좀 하고 이래서, 예, 아이오닉 5, 6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근데 좀 약간 그죠? 여기서는 뭐 26년 얘기를 하는데, 예, 아무튼 또 24년도에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현대차는 24년에 공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관건은 그 전까지 보조금 못 받을 텐데 현대차 공장을 개조해서 저것들을 만들 수 있을지 이 의사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조금 충격 지금 그러니까 못 받는데 뭐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 전기차들이요, 상품성이 좋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ID.4는 이 보조금을 받아도요 4만 달러에 판매되고 있는데, 아이오닉 5가 보조금을 못 받죠, 당연히 지금은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 더 수요가 좋대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예, 더 가격이 비싼데도 그만큼 상품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생산 문제가 더 크다. 많이 만들고 싶어도 지금 못 만드는데, 아무튼 생산을 두 배로 늘리면 판매도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7,500달러 보조금 받거든요, 내년부터. 광물 조건까지 맞추면. 근데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광물 이 조건을 못 맞춘대요. 그래서 차이는 3,750달러 정도 될것 같다. 이 정도는 뭐 극복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가 미국 쪽에 좀 로비도 할 거라고 지금 써놨네요. 예, 요거 좀 IRA 법안 때문에 보조금 못 받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 수요에 대한 우려가 좀 큰데, 뭐 당연히 우려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 법인은 그 성장할 걸로 오히려 보고 있고요. 대기 수요가 여전히 많고요. 예, 인센티브는 상승할 수밖에 없대요. 그동안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원하는 차량을 제때 생산만 하면 인센티브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쟁사들의 문제점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본 경쟁사들은 이제 자동차 환경이 그동안 잘 적응하다가 전기차 전략은 실패한 것 같다. 도요타는 이제 원하는 만큼의 라인업이 없고, 네, 그리고 그걸 달성할 때쯤이면 현대차는 저 멀리 가 있겠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대차도 하이브리드 잘하거든요. 그 시장을 뺏어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래서 현대차는 이둘다 잘하는 건데, 전기차도 잘하고 하이브리드도. 그래서 이 국가들의 어떤 친환경 정책에 좀 부합할 수 있는. 유럽은 저기 그 친환경차 안 쓰면 벌금이 엄청나거든요. 하이브리드라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에 좀 현대차는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일본 회사들이 딜러사들이 너무 많대요. 거의 다 고정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딜러사들을 줄이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일본에 제일 잘하던 기업이 전기차 중에 닛산인데 CEO 교체하고 막 이래가지고
적절한 대응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현대차하고 일본차 간의 전기차는요, 그냥 격이 달라요. 여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일본은 내연 기관은 다를 어떨지 몰라도 그런 내용이니까 뭐 일단은 미국이 현지에서 보는 건요, 꽤 나쁘지 않아요, 분위기가. 그죠? 예. 근데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봤을 때, 야, 저 자동차 판매 안될것 같고, 인센티브 증가할 것 같고, 좀 우려만 큰데, 실제 미국 현지 분위기는 좀 달랐다. 이렇게 보시고, 대창단조는 이제 그 구스하키 부품에 삽니다. 미국에 법인도 있고, 미국 법인 있는 기업들이 좋죠, 요즘에. 그래서 인도에도 좀 요새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인도에 현대건설 기계가 인도 쪽에선 되게 강점이 있거든요, 구스하키. 예. 그리고 고마스, 이제 일본 기업이죠. 요게 인도 쪽으로 매출 증가 나오고 있는데, 예, 요게 이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좀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고, PER 4.8배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요거 있죠. 요 궤도. 탱크에 들어가. 이거 굴삭 궤도 있죠. 요런 거 만들어요. 링크 하세요. 링큐 슈 하세요. 미국 법인. 이익률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트랙이란 이제 미국의 고객사인데, 이 회사가 캐터필러 미국의 또 농기계 업체 존 디어 이런데, 납품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로 인도, 미국 수혜를 다 받아요. 근데 이 회사가 좀 단점이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회사는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자공시로, 전자공시 혹시 기억나세요? 이 회사? 여기 전, 제가 이름도 기억납니다. 여기 박한식 회장님 있어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뭐, 뭘 많이 봤냐. 지분을 계속 매입한 거예요. 예, 보이시죠? 박한식 회장, 박한식. 제가 이거 계속 봤어요. 몇달 전부터. 여기 보세요. 아드님이 사신 거 같고, 7월부터. 여기 9월부터 샀거든요. 9월. 10월. 10월 들어와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10월 30일. 예. 그죠? 9월. 여기 한창 안 좋을 때예요, 주가. 10월 요 정도.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요, 저런 뭐 회장님이나 내부자가 샀다고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저런 기업이 아이디어예요. 저렇게 우리가 매일 내부자 공시 딱 보니까, 이거 회장이 왜 사지? 옛날 APS 홀딩스도 그랬죠. 거기 회장님이 계속 산 거예요. 주가 2배 올랐잖아요, 그 후로. 근데 이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기업들을 뭐 생판 모르고 있는데, 내부자 매수네? 한번 봤더니, 이제 분석을 해야죠, 당연히. 내용도 되게 좋고.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잘간 이유는, 이 인프라 투자랑 딱 맞아떨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거기다 주가도 싸요. 퍼뭐 5배도 안 되니. 그러니까 여러 박자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런 기업을 발굴하는 거는 전자공시로 발굴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면, 1년에 이런 기업도 발굴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 A라는 기업의 회장님이 샀어요. 이거 대창단조 갔으니까 또 해봐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거의 실패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분석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에서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 회장님은 이거 왜 샀지? 내부자는 이거 왜 사고 있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밸류 측정해보고 돈은 잘 벌었는지. 그리고 전방 산업을 봐야죠. 이게 앞으로 성장할 산업인지. 주가 밸류 보니까, 안 비싸요. 그럼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근데 그런 기업들을 1년에 여러분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소 5개에서 10개는 발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대박 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로 한번 투자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매년. 예, 전자공시 통해서. 그거 나중에 엄청난 자산이에요. 예, 평생 할수 있는 거잖아요. 매년 그거 뭐 1년에 5에서 10개 못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 뭐죠? 그 함께 배우기에 전자공시 내부자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중요한 건 기업 분석은 하실 줄 아셔야 되겠죠. 예.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터로저는 그 이게 컬러 렌즈 있죠. 일회용 렌즈.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유명한 업체고, 일본 쪽에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북미 유럽은 투명 렌즈인데, 아시아 쪽은 컬러 렌즈. 그래서 컬러 렌즈 많이 만드는 회사이고, 동사는 일본하고 중국 등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컬러 렌즈가 강점이에요. 왜냐면 시장이 아시아는 컬러 렌즈 쪽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좀 이익률이 좀 낮았고 성장세가 둔화됐던 건 신규 공장, 3공장이 항상 신규 공장 만들면요. 그 항상 불량품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좀 극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말부터 3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수출 국가도 다변화되고 있고, 일본이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네. 그래서 분기 사상 아마 최대 실적을 좀 달성할 걸로 일단 보고 있고요. 아, 매출액은 달성을 했고. 네. 그리고 이탈리아, 독일 같은 신규 고객사로부터도 수주를 받은 유럽에도 좀 약간 이제 수주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PER 11.6배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 진짜 낮은 위치에 있나요? 볼까요? 인터로저. 인터로저는 이제 아무튼 그 렌즈 회사입니다. 이제 주가 많이 빠졌죠. 되게 영업이익이 조금 기대 못 미쳤던 것도 같고. 한번 볼까요? 인터로저가 밸류에이션 한번 볼까요? 어, 맞네요. 여기 밸류 보이세요? 이 PBR, PER 둘 다 밴드로 보면 제 바닥에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저 애널리스트 의견이 맞아요. 밸류상 거의 저점에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2분기가 성장률이 좀 둔화됐죠. 됐고 3분기도 성장이 별로 없었어요. 작년과 비교하면. 그래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는데 저 3공장 이제 정상 가동하니까 4분기부터는 좀 실적도 좋아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도 좀 레벨업 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는 이제 정유회사 오일뱅크의 최대 주주고 지주사죠. 그래서 현대 오일뱅크가 이건 다행이죠. 이거 또 상장하잖아요. HD 현대 주가 급락합니다. 예, 그러니까 되도록 자회사 상장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일단 그래서 철회해 버렸고, 그리고 돈도 잘 벌어요. 오일뱅크가 지금 정유 사이클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당장 이 상장할 뭐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올해 영업이 287% 증가할 것 같고 배당 수익률이 한 7.2%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이 중간 배당 혹시 안 줬나요? 제가 중간 배당 준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중간배당 혹시 좋나요? 중간배당 좋네요. 예, 900원 빼야죠. 중간배당은 제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배당은 여기 4,150원 정도 나와요. 일단 올해 배당은 4,150원이고 현재까지는, 예, 일단은 올해는 한 그 정도 줄 것 같고, 중간 배당해서 한 3,000원 정도로 예상해야죠. 그러니까 중간에 배당 한번 줬어요. 뭐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만 이제 중간 배당 빼고 그냥 계산을 하면, 그냥 중간 배당 빼볼게요. 4.7%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하시면 예상으로는 한 4% 후반에 배당 수익률을 노릴 수 있다. 여기 7.2%는 중간 배당까지 어느 정도 합친 좀 수치라고. 근데 실제로 이제 중간 배당 이미 줬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보다는 한 4.3% 배당은 한 4% 후반 정도 예상을 한다. SL은 이번에 실적이 좀 예상이 못 미쳤고 인건비 부담이 커가지고 주가 폭락을 했어요. 예, 이분의 연구원이 되게 좋게 보시죠. 항상 이분은 제가 보고서를 볼 때는 SL하고 현대모비스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인데 만도는 되게 안 좋게 보세요. 읽어보면. 왜냐면 만도가 중국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마다 보는 관점은 다르니까요. 아무튼 헤드램프 늘어난다. 헤드램프는 전력 소모가 적고 전기차에 그래서 중요하고 CO2 배출량도 덜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에 LED 램프에다가 거기다 센서 붙여가지고 자율주행 기술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엔 그릴이 없어지죠. 앞에 엔진 배출구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램프로 바꿀 수도 있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 이것도 만들고 있고, EV9에도 납품할 예정이고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전동화 부품을 많이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전동화 부품하면 현대 모비스인데
그거에 못지않게 많은 전동화 부품들을 현대차에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M 쪽에도 납품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헤드램프 같은 거. 네, 다만 이제 이번에 인건비 문제가 좀 있어서 이거를 좀 해결하는 게 좀 가장 큰 이제 과제인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 투자 많이 하면 수혜 당연히 받겠죠. 같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 차원은 이 회사는 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요게 좀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게 그랜저인데 여기 가운데 여기에 그 램프 들어오죠. 그 다음에 기아 EV9. 그리고 사이드 바디 컨트롤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도어 트렁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 해주는 거죠. 저런 것들을 이제 SL이 만든다. 네, 다만 주가는 아무튼 3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 그게 조금 더 실적 부담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좀 우려감, 이게 겹쳐서 급락했는데, 다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전동화 수혜는 좀 받으니까 여전히 이문영 연구원님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메리츠금융지주는 이거 박수를 쳐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좀 당연한 거잖아요. 주주가치를 위해서 메리츠금융이 뭐를 했죠? 대주주가 자기 지분 희석됐어요. 자기 지분이 떨어져요. 80% 갖고 있거든. 79%. 이게 47%. 아니, 대주주가 자기 지분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를 희생해가지고 소액주주 가치 올려버린 거예요. 합병.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자회사를요, 다 흡수해버립니다. 예. 어떻게 돼요? 가치가 올라가겠죠. 예. 상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LG화학이 LG엔소를 합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그럴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합병하면 LG와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자회사 물적 부진한 상장 트렌드가 유행했잖아요. 이거랑 정반대죠. 다행히 그래도 LG화학도 많이 올라와서 저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LG화학 주주분들은 지금 얼마나 열받습니까? LG엔솔만 보면 아마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진짜. 근데 요 회사는 오히려 합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걸 보고 저는 좀 배워야 된다. 주주 가치를 위한 행위를 이렇게 해줘야죠. 예.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그 다음에 따로 상장돼 있는 거 이렇게 합병해가지고 주주 가치 올려주고. 그래서 자본 재배치 효율화, 계열사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주주 환원 확대. 예. 여기서 아니 제가 뭐 항상 제가 좀 카카오한테 좀 죄송한데 카카오 자꾸 비교를 하는 게 욕을 하도 많이 먹잖아요 카카오가. 근데 제가 여러 번 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카오 주가 올라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자회사 합병하면 돼요. 간단해요. 모빌리티 합병하면 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게임즈는 라이온하트란 게임이 있죠. 상장시키지 말고 합병하면 돼요. 깔끔해집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예. 그게 주주가치를 위하는 길이고 카카오가 신뢰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전혀 얘기 안 나오죠. 그래서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리츠가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보고 좀 한번 카카오 특히 이렇게 좀 분할 이슈가 있거나 했던 기업들은 좀 주주들한테 신뢰를 잃은 기업들은 정말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주랑 같이 못 가고 주주의 신뢰를 잃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 기업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옛날과 다르게 그 지금 1100만 명이 있거든요. 네, 그걸 훼손하는 일이 만약에 또 발생해요. 난리 납니다. 네,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기업 이 경영하신 분들이 그걸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함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거래소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물적 분할이나 이런 거 해서 상장하려고 하면요 모회사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되고 노력을 했는지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제 승인을 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뭐 이제 긍정적인데 그 전에 앞서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솔직히 상한가까지 갈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상한가 갔겠어요? 이런 일은 없으니까 너무 희소하니까 시장이 높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예. 봐라 이렇게 주주가치 위하니까 상한가 가지 않냐. 예. 이걸 좀 여실하게 이제 그러니까 아무튼 경종을 울리는 좀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고, 코스피 조정 가능 폭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내용이고, 저도 동의하고요. 일단 단기 하락 국면은 진입은 이미 했고, 다만 이익 전망치가 하락 중이지만, 어제 이그전 보셨죠? 과거에도 이렇게 이익 추정치 하락할 때 주가는 바닥 이미 찍고 올라가요. 그리고 파생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최근에 플러스권이라서 강한 하락 진행 가능성 높지 않다. 그리고 V코스피 변동성 지수인데 이것도 고점을 찍고 좀 조정 중에 있다. 예, 그래서 주가 하락에도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예, 일단은 뭐 부정적으로 시장이 흘러가진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막 V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아까 또 Q&A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신한투자의 정용진 연구원님이 현대차 이번에 갔다 와서 LA 한 건데, 거기 현대차만 방문한 게 아니라 그 모셔널하고 로봇 회사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갔다 왔대요. 그래서 스팟이란 로봇 아시죠? 이렇게 개처럼 딱 사족으로. 요게 로봇을 왜 합니까? 저는 현대차가 테슬라랑 거의 똑같이 가요. 테슬라처럼 자율주행하고요, 로봇. 다를 게뭐 있어요? 근데 시장은 인정 안 해주잖아요, 현대차를. 똑같이 하는데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인정 안 합니다.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현대차가 극복해야죠. 네, 똑같지 않으세요? 자율주행하죠. 로봇 회사 갖고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 하고 있고요. 실제 사족 보잉 로봇이 할게 많아요. 감시, 순찰, 공장 같은데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도움도 주고. 그래서 이 자동화까지도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동화되면 자기가 알아서 순찰도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왔고, 그래서 이런 사람도 공장, 발전소, 광물 이런 데다 투입됩니다. 쓰임새가 많겠죠.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해요. 삼성전자는 1인 1가구 1로봇을 얘기를 했어요. 24년도에는 테슬라의 로봇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휴머노이드라는 로봇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에 하나가 이 이름이 뭐였죠? 스트레치라고. 이게 스트레치예요. 이 물건 이렇게 여기 물류 배송해 주는, 물류에서 이제 분류해 주는. 이거 사람이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되게 이거 고된 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 로봇이 그냥 해줍니다. 단순하게 저것만 해주는 거. 그래서 물류업체들, 요런 주요 고객사들이 지금 로봇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인간형 로봇입니다. 이렇게 딱서 있는 이런 것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경쟁력을 느끼고 왔고, 그다음 모셔널은 앱티브라는 회사랑 만든 이제 자율주행 이제 관련 기업인데, 현대차가 지분 투자했죠. 근데 이 회사는 도시별로 한대요. 싱가포르, 라스베가스, LA는 좀 비교적 쉽대요. 여기서부터 로봇택시를 리프트나 손잡고 하고, 제일 어려운 도시가 보스턴이래요. 나중에 거기까지 가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특징은 RVA라고 하는데, 자율주행 기술 개발 업체는 모두 테스트 운전자의 존재가 좀 필수적이었는데, 모셔널은 이제 RVA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인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 무인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쪽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타야 되는데, 이제 사람 대신에 무인으로, 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도 좀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게 RVA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딜러샵은 여전히,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보는 현대차는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뭐 재고 올라갈 것 같고 인센티브. 근데 여기서는 아이오닉과 제네시스의 어쨌든 판매 특화된 그 이번에 LA 위치한 되게 유명한 딜러샵이래요. 서부에서도 손꼽히는. 근데 여기서 이제 했던 얘기는 그 여전히 판매량 괜찮다, 보조금 못 받아도 상품성 있다, 이게 공통된 의견이고, 제네시스도 좀잘 된다. 예, 독립된 브랜드로서. 그래서 수요 괜찮을 것 같다. 되게 긍정적인 멘트를 했는데 주가는 아니에요. 안 믿어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예, 아무튼 이번에 딜러십 방문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이제 현대차가 차만 하는 게 아니라 로봇과 그다음에 이런 이제 자율주행까지 같이 하는 거, 이 부분은 좀 높은 점수를 줄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고서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 끝났는데, 그 이게 전자공시만 어제 이제 오후에 좀 늦게 나와서 그런데요, 요거 전자공시 몇 개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제 나온 것부터. 어제 네오셈 반도체 검사장비 만드는 회사고 한11%,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메리츠금융지죠, 어제 장 끝나고 나왔죠.
주주환원. 그리고 금호건설이 어제 뭐장 끝나고도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 경주 클린 에너지로부터 이제 수주를 하나 좀 따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공시 중엔 재룡전기가, 이거 너무 많이 올랐죠, 재룡전기도. 그래서 지금 뭐 쫓아갈 필요는 없고요. 다만 공부는 꼭 한번 해보세요. 재룡전기가 어떤 기업인지. 구글 들어가서 재룡전기 띄고 PDF 딱 누르셔가지고 다운받고, 그 공부거든요. 이 기업이 왜 이렇게 주가 올랐을까? 꼭 한번 공부해보세요. 네, 그런 공부를 하셔야 다음에도 또 이런 기업들 발굴했을 때 바로 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부는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잘간 기업들은 또, 그러니까 잘간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재룡전기가. 여기 답은 여기 있어요. 솔직히 여기 변압기. 요거 때문에 간 거죠. 요거랑 제가 힌트 드리면 두 개입니다. 미국과 변압기. 요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오늘 매출 대비 63%짜리 또 공시가 나왔습니다. LG화학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요겁니다. 미국 투자. 테네시주에 요 어제 공시가 나온 거고요. 아,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공시 나왔어요. 그래서 양극재 공장 한다. 근데 이제 LG엔솔 지분이 워낙 많거든요. LG화학. 그러니까 LG화학 주가가 더 가려면요, LG엔솔 지분을 좀더 팔아야 돼요. 80%니까. 그걸 현금화해 가지고 지금 80%가 되잖아요. 예. 그걸 조금 더 이제 현금화 해가지고, 뭐 솔직히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만약에요, LG화학이 LG 엔솔 지분을, 지금 LG 엔솔이 140조나 되거든요. 만약에 10% 팔잖아요. 그럼 얼마입니까? 14조가 들어와요. 그럼 또안 되려나요? LG 엔솔도 주주분들이, 그죠?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이 참. 참. LG엔솔 주주들은 또 피해를 입을 거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14주를 팔아야 되니까. 근데 LG화학 주주분들은 좋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뭐, 제가 또, 그럴 수 없는데, 암튼, 뭐, LG화학 입장에서 생각하면 14조 현금이 생기면, 그걸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든가, 아니면, 요 공장 투자하는 데 돈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어요. 암튼,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떻게 할진 모르죠. 뭐 LG 그룹이 할 문제고. 근데 저는 어쨌든 LG화학 주주분들이 피해를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어요. LG엔솔 상장하면서. 그죠? 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LG화학 주주분들이 좀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예, 진짜 고생하셨다. 이제 간신히 70만 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좀 주가 더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은 있어요. 근데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양극재, 뭐 내재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자금 어떻게 마련할 거냐. 여기에 대한 것들을 또 역시 회사가 잘좀 커뮤니케이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예, 그 고생하셨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예, 아무튼 요즘에 또뭐 금투세 가지고 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투세는, 예,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선 지금 시행되는 건 무리가 있고요, 당연히. 예. 아, 세금 내는 거 솔직히 우리 얘기해보자. 누가 좋아합니까? 그리고 5천만 원이면 뭐 부자 감세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 5천만 원안 보실 겁니까? 영원히 안 보실 겁니까? 그리고 그걸 떠나서라도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원천 징수를 안 되니까요. 예. 원천 징수예요. 바로 떼가잖아요, 돈을. 수익이 나면. 그 나중에 찾아가는 건데,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 개 계좌가 있잖아요. 여러, 내가 만약 증권사 다섯 개 쓰죠. 대표 계좌 딱 하나는 상관이 없어요. 나머지 네개 계좌는요, 다 원천 징수해버립니다. 그런 또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또 체력상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번엔 좀 유예를 꼭 해줬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예,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 저는 내일 이제 오전에 라이브 시간에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